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앨범 1위 공약으로 이제 천사 컨셉으로 무대를 꾸며주셨잖아요. 이번 1위 공약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기라고 할 수 없는 공백기를 보내셨잖아요. 드라마도 찍고 이제 개인 팬미팅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컴백 준비를 하시게 된 건데 뭐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보니까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문산아 씨를 이제 창호 씨를 비주얼로 뽑아주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컴백을 위해서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라키 씨가 이번 앨범 활동 목표 1위다 하셨는데 네네. 1위 공약 같은 거 얘기한 거 혹시 있나요? 저희끼리 뭐 이렇게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희 이제 뮤비도 그렇고 저희 컨셉이 미녀와 야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미녀와 야수의 컨셉으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대를 선보이거나 아니면 또 네네. 우리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또 네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질문 주셨어요. 우리 은우 씨 정말 네. 많은 활동 보여주셨거든요. 드라마, 개인 팬미팅. 그 와중에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을 준비하셨습니다. 힘든 점 없으셨어요? 뭐 안 힘들었다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었음에도 이 활동이 너무 재밌고 빨리 우리 아로하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멤버들끼리 같이 앨범도 빨리 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히려 준비하면서 재밌고 행복한 걸로 좀 그거를 이겨내면서 극복해내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사라 씨께도 우리 기자님께서 소중한 질문 주셨습니다. 비주얼이 날로 네, 굉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 씨. 예. 특별히 뭐 비주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아이고. 너무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담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형들도 너무 잘생기고 매력 있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문혜 형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문혜 형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은우 씨를 많이 좋아하는데 예, 저는 왜 그럴까요? 예, 일단 네. 예, 그리고 다른 우리 멤버들도 이번 활동 비주얼을 위해서 노력한 점 혹시 엔젤 씨 우리 엔젤 씨 이번에 등을 시원하게 노출하셨는데 뭐 등 근육 운동을 특별히 좀 열심히 했다고 이런 거 제가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등 공개한 게 처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또 진진 씨는 머리를 또 시원하게 예.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네 진진입니다. 네가 부러워라는 이제 저희의 앨범을 내고 처음으로 또 짧은 머리를 다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걸로 들어보면 이제 약간 턱선이나 이런 게 시원하게 보일 때 괜찮아 보인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덕진진 말고 이제 깐진진을 네, 활동 내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우 씨도 혹시 비주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번에 좀 많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아까 그 자켓 메이킹 필름 때도 나왔는데 자켓 때는 머리도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붙여보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는 활동 때는 염색하려고 네, 가장 데뷔하고 밝은 색으로 머리 색깔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계속해서 노력 중인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또 우리 기자님들의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자님 먼저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관 하경원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은 있는데요. 일단 그 컴백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갖고 많은 팬들이 또 희망하고 컴백하긴 하는데 일단 아스트로의 경우에는 지금 멤버 무빈 씨가 지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빠지시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6인조, 5인조 뭐 아무 동선뿐만 아니라 또 멤버들이 또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이제 컴백 활동에 있어서 좀 감회가 남다르거나 소감 가거나 이런 부분도 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또 어떻게 보면 또 10개월 만에 컴백이라는 거는 또 그 일반적인 아이돌 요즘 그 팀들의 컴백에 비해서 좀 텀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 때문에 이번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빛의 부재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진진 씨 말씀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음악적으로나 음악 외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앨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만 있고 실체가 정확하게는 없어서 어떤 쪽으로 좀 음악적으로 변신을 했고 음악 외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한 앨범인지 좀 구체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셨어요. 남다른 각오로 이번 활동 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누가 혹시 대답해 주시겠어요? 진진 씨. 네, 네 제가. 네, 진진입니다. 일단 비니와 우리 아스트로를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일단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과 회사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비니와 이제 비니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회사와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비니가 항상 무대에 같이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도 무대를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만에 컴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들 개개인별로의 노력이 되게 많기도 했고 이제 비니 같은 경우에도 은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마도 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써 이제 이번 앨범에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조금 더 음악적으로나 음악 외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라키 씨? 네, 라키입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음악적으로는 저희가 저번 앨범에도 이제 저희 멤버들의 수록곡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제 자작곡이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음악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성장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이제 자작곡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네. 이번에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조금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섹시하게 저희가 계속 컨셉이 성숙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음악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자작곡을 앨범에 수록하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외적으로도 사실 아까 엔진 씨만 얘기했지만 우리 진진 씨도 오늘 뒤태가 예, 자켓을 많이 헤집어 놨어요. 예, 세상에나.